어쨌든. 고사자 그 쥐포 구이 매콤 새우 맛밥 통감자 구이 다 넣었어요. 네. 와 되게 좋다. 엄청 좋아요. 집에서는 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또 뭐라도 하나 먹어줘야 되는 그래서. 맛있어. 날씨가 일단 생각보다 안 더워요.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엄청 더워요. 더워. 너무 더워 지금. 촬영 요리를 떠나서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정신없이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왠지 딱 도착하면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어디 놀러 가는 기분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점 올라갈수록 사람이 없어. 밤매로 온 것 같죠? 아,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턱대 보이는 저희 튠업 스테이지가 오늘 저희가 함께 쿠킹을 할 장소입니다. 지사나서 무슨 일이죠? 잠깐만. 제가 지나가다가 네. 샘킴을 맞았습니다. 가수 샘킴. 진짜요? 네. 어디요? 여기 계세요 지금. 진짜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 형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네. 샘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리고 인사 네. 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 이름이 같아서 맨날 에피소드가 있죠? 에피소드가 또 리뷰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 셰프님 요리도 잘하시고 노래도 이제 잘하시고 대박 나세요. 아 정말요? 오 선생님. 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 안 돼야 되는데 오늘 처음 만나요? 처음 본 거예요 진짜. 이야 우리 함께 쿠킹 잘 되겠네요. 프로에 한번 나와서 요리하는 거 정말 좋아요. 이렇게 요리까지 잘하니까 노래도 잘하고 요리까지 하면 정말 진짜 굿! 샘킴이 간다 함께 쿠킹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브.